Tiếng Việt dễ, let's go! Chuyên Vietnam ạ.네, 오늘 수업은 bài 4 em đã học tiếng Việt를 배우겠습니다. 네, 먼저 어휘 보세요. từ mới 네, 새로운 단어. 지금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시오티 시오티 갑 갑 khoa tiếng Việt khoa tiếng Việt đi học họp họp ăn ăn hôm nay hôm nay sáng nay sáng nay trưa nay trưa nay tối nay tối nay hôm qua hôm qua sáng hôm qua sáng hôm qua trưa hôm qua trưa hôm qua tối hôm qua tối hôm qua 네. 오늘 문법은 나를 배우겠습니다. 나는 베트남 과거형 표현대 상황이에요. 뭐뭐 했다. 위치는 주어 뒤에 나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 같이 있어요. 네, 주어, 나, 동사. 네, 지금 예문 보세요. 여러분,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베트남 엄청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네, 하롱입니다. 하롱. 저는 하롱에 가봤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네, tôi đã đi Hạ Long. Tôi đã đi Hạ Long. 네, 저는 뭐뭐 갔다. 하롱에. 네, 저는 하롱 갔어요. Tôi đã đi Hạ Long. Tôi đã đi Hạ Long. 다음 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네, 슈퍼마켓이에요. 슈퍼마켓 베트남 어떻게 말할까요? 네, COT이죠. COT. 저는 슈퍼마켓에 갔다. 어떻게 말해요? 네. Tôi đã đi COT. Tôi đã đi COT. 네. 저는 갔다. 슈퍼마켓. Tôi đã đi siêu thị. 한 번 더. Tôi đã đi siêu thị. 네, 다음 또 보세요. 와, 잘생겼다. 랩차이 과. 네, 랩차이 잘생겼다. 랩차이. 이거 남자에게 말하는 단어야. 잘생겼다. 네, 랩차이. 그는 어떻게 말할까요? 네, 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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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차이. 네, 앵의 랩차이. 그러면 저는 그는 만났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네, tôi đã gặp anh ấy. Tôi đã gặp anh ấy. 나는 만났어요. 그는. Tôi đã gặp anh ấy. 네, 한 번 더 해보세요. Tôi đã gặp anh ấy. 네,
나는 그는 만났어요. 다음 보세요. 네, 이 여자는 김혜리입니다. 김혜리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싱빈, 네, 대학생 싱빈, 화딩빈, 네, 화딩빈, 베트남 학과 대학생입니다. 김혜리. 근데 지금 졸업했어요. 그러면 베트남 학과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네. 네. Tôi đã là sinh viên khoa tiếng Việt. Tôi đã là sinh viên khoa tiếng Việt. 나는 이었습니다. 대학생 베트남 학과. 네.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Tôi đã là sinh viên khoa tiếng Việt.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예문 다 같이 한 번 더 해보세요. Tôi đã đi Hạ Long. Tôi đã đi Hạ Long. Tôi đã đi siêu thị. Tôi đã đi siêu thị. Tôi đã gặp anh ấy. Tôi đã gặp anh ấy. Tôi đã là sinh viên khoa tiếng Việt. Tôi đã là sinh viên khoa tiếng Việt. 네, 잘 썼습니다. 다음은 연습 문제입니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나람지 상황에서 질문하고 답 말하기 연습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보세요. 네, 이 친구들 뭐 해요? 네, 공부하러 가죠. 공부하러 가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아요? 말해요? 네, 리학이죠. 리학. 그러면 너 어제 뭐 했어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네, 맞아요. Hôm qua bạn đã làm gì? Hôm qua bạn đã làm gì? 네, 여기 hôm qua는 어제이죠? bạn 친구. 친구끼리 너 뜻이에요. 너. Hôm qua bạn đã làm gì? 어제 너 뭐 했어요? 네, 답은요? Hôm qua mình đã đi học. Hôm qua mình đã đi học. 어제 나는 공부하러 갔어요. 네. Hôm qua. 여기 mình 하고 bạn 친구끼리 사용해요. 네. bạn 친구 너. mình 나 그 의미예요. 친구끼리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세요. Hôm qua bạn đã làm gì? Hôm qua mình đã đi học. 네, 다음 연습 문제 보세요.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회의하다. 회의하다. 베트남 말로 어떻게 말할까요? 네, 허업이죠. 허업. 네, 이 여자하고 이 남자 대화예요. 오빠, 어제 뭐 했어요? 어떻게 물어봐요? 네, 맞아요. Hôm qua anh đã làm gì? Hôm qua anh đã làm gì? 네, 어제 나는 회의했어요. 네, 회의하다. 회의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맞습니다. Hôm qua anh đã họp. Hôm qua anh đã họp. 네, 한 번 더 해보세요. Hôm qua anh đã làm gì? Hôm qua anh đã họp. 네. 네, 다음. 친구 만나다. 친구를 만나다. 베트남 말로 gặp bạn 라고 말하죠. 네, gặp bạn. 그러면 이 두 여자 대화예요. 너 친구가 너 어제 저녁 뭐 했어요? 어떻게 물어봐요? 네. Tối hôm qua bạn đã làm gì? Tối hôm qua bạn đã làm gì? 여기는 tối hôm qua 어제 tối 저녁 어제 저녁 tối hôm qua bạn đã làm gì? 네. 친구를 만났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네. Tối hôm qua mình đã gặp bạn.
Tối hôm qua mình đã gặp bạn. 네, mình, 나. 어제 저녁에 나는 친구를 만났어요. 네, 또이 홈과 민 đã gặp bạn. 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또이 홈과 bạn đã làm gì? 또이 홈과 민 đã gặp bạn. 네. 네, 다음 문제는 đã ăn gì? 네, đã ăn gì? ăn 무슨 뜻이가요? 먹다이죠. 무엇을 먹었어요? 무엇을 먹었어요? 허, 맛있겠다. 이거 알죠? 아시죠? 네, 퍼입니다. 퍼. 네, 이 여자하고 이 남자 대화예요. 오빠, 오늘 아침 뭐 먹었어요? 오늘 아침? 네, 상나이죠.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요? 네, 상나이. Anh đã ăn gì? Sáng nay anh đã ăn gì? 오빠, 오늘 아침 뭐 먹었어요? 네, 남자는 phở 먹었죠. 어떻게 대답해요? Sáng nay anh đã ăn phở. Sáng nay anh đã ăn phở. 네, 오늘 아침 오빠가 phở 먹었어요. 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Sáng nay anh đã ăn gì? Sáng nay anh đã ăn phở. 다음. 아, 다음 음식이다. 네, 이거 베트남 유명한 음식이에요. 네, 아세요? 뱅미. 네, 뱅미입니다. 뱅미. 뱅미. 맛있겠다. 그러면 이 남자랑 이 여자 대화해요. 남자 여자에게 동생 너 점심 뭐 먹었어요? 어떻게 물어봐요? 네. Trưa nay em đã ăn gì? Trưa nay em đã ăn gì? 네, trưa nay 오늘 점심 너 뭐 먹었어요? 동생 뭐 먹었어요? 맹미 먹었어요. 저는 맹미 먹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네. Trưa nay em đã ăn bánh mì. 다시. Trưa nay em đã ăn bánh mì. 네, 오늘 점심 빵 먹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Trưa nay em đã ăn gì? Trưa nay em đã ăn bánh mì. 네, 잘 썼습니다. 와, 맛있겠다. 네, 문냉면 먹고 싶어요. 문냉면 베트남어로 미 라잉입니다. 미 라잉. 네, 미 원래 면, 라잉은 춥다. 네, 추운 면, 시원한 면. 네, 미 라잉. 네, 문냉면. 네, 미 라잉. 네. 지금은 이 여자가 남자에게 오빠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어떻게 물어봐요? 네. Tối nay anh ăn gì? Tối nay anh ăn gì? 네, tối nay 오늘 저녁 tối nay anh ăn gì? 오빠 뭐 먹었어요? 네, 오빠 오늘 문냉면 먹었어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Tối nay anh đã ăn mì lạnh. Tối nay anh đã ăn mì lạnh. 네, 다시. Tối nay anh đã ăn mì lạnh. 문냉면 먹었어요. 오늘 저녁.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답해 보세요. Tối nay anh đã ăn gì? Tối nay anh đã ăn mì lạnh. 좋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일 했는지 물어보고 싶으면 이 구조 사용하면 되죠. 네, 주어, 나 동사지. 네, 그러면 나 사용해서 밑에 친문에 연습해 보세요. 이거는 스스로 해야 해요. 네, 첫 번째 질문은 Hôm nay bạn đã làm gì?
Hôm nay bạn đã làm gì? 오늘 친구가 뭐 했어요? 두 번째 질문 보세요. Hôm nay bạn đã ăn gì? Hôm nay bạn đã ăn gì? 오늘 친구가 뭐 먹었어요? 마지막이에요. Hôm nay bạn đã học gì? Hôm nay bạn đã học gì? 오늘 친구가 뭐 배웠어요? 우리는 베트남어의 과거형 다 배웠죠. 네, 좋아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Hôm nay bạn đã làm gì? Hôm nay bạn đã ăn gì? Hôm nay bạn đã học gì?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헨갑라이. 바이바이.